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파워쉘 강의에서는 저희가 get child 아이템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별칭에서 get alias 그다음에 dir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 보면은 요거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et child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dir 우리가 파일의 정보나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 명령어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ls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명령어는 요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런 그런 문서들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에는 getChild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파워쉘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getProcess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옵션들이 비슷하게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etChild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DI라고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현재 C 드라이브의 파이썬 3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파일의 정보들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되는가?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이죠. 디렉토리 정보들이 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현재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렉토리 정보하고 지금 파일 정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된 거죠. 물론 이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get child 아이템,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3, 그 다음에 어떤 디렉토리가 있었냐면은 그 안에 한번 이렇게 탭으로 쳐보면은 몇개 디렉토리가 나오죠? 디렉토리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요걸 볼까요? 요거 코드 정보. 그래서 요것을 엔터를 치시면은 이 안에 있는 정보들도 또 나와요. 나오시죠? 여기 나오는데 이 안에 또 디렉토리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들을 우리가 좀한 번에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디렉토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단에 있는 이 디렉토리 있는 정보들까지 나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다가 옵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가 했던 거에 대상으로 C에 파이썬 그다음에 3이죠. 3에다가 뒤에다가 recurse라고 하는 이 옵션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more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정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한번 아까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볼수 있을 겁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 안에 현재 디렉토리 정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결과들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시면은 뭐로 한 페이지씩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디렉토리도 아까 우리가 다이 경로를 입력해서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까지 한 번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시면은 계속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들을 하단에 있는 이 C 파이썬 3이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이 디렉토리, 하이 디렉토리에 또 하이 디렉토리 정보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렉토리가 있는 데까지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다 찾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 한 번에 검색할 때는 유용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옵션이에요. 이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너무나 많은 결과들이 현재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좀 보고 싶어. 위에 3개만 좀 보고 싶다거나 10개만 좀 보고 싶어. 요거는 저희가 getProcess라고 하는 것을 명령어를 배웠을 때 이미 배웠어요. 이 뒤에부터는 이제 Select Object, Where Object, 요거는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Select Object를 해가지고 10개만 나는 보고 싶어라고 해서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출력물에서 10개만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요거의 반대는 어떤 거다? Last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거 10개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스킵이라고 하는 것들도 앞에서 좀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스킵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단에서 몇 가지를 빼고 난 뒤에 나는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퍼스트 처음 거 10개만 좀 확인하겠다. 10개 하니까 한 페이지 안 나오네요. 어떤 걸로 하면 5개 정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5개 많이 입력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여기가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스킵. 그 다음에 2개. 앞에 거 2개를 좀 빼고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요거가 2개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5개죠. 앞에서 잘 배웠죠? 그래서 스킵, 그 다음에 인덱스 이런 것들도 이 getChild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원하는 파일들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파일이 만약 뭐 파이썬 코드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뭐 소스 코드로 확인하겠다. 아니면 나는 파이썬 코드 .py라고 하는 것들만 나는 골라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getChild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더 많은 활용 방법들은 뒤에서 또 하나씩 좀 다루도록 할게요.